자,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또 동양에서 신들을 어떻게 또 의인화했는지. 자, 먼저 이 태양의 신. 아, 이 동양 신화에서는 태양의 신이 그 여성이에요, 여성. 희화라고 하는 사실은 어머니인데 강물 같은 데서 지금 10개의 태양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태양 아들을 물에다가 이렇게 씻고 있어요. 목욕을 시키면 그 아들들이 저 동쪽 바다에 거대한 뽕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에 이제 10개의 태양이 앉아 있다가 교대로 이렇게 떠올라서 오, 창의력. 비추는 거죠, 이 근데 왜 세상을. 10개예요, 선생님? 왜 10개예요? 결국 이제 10개의 태양이 한 주기 다 돌잖아요. 그러면 그것이 열흘이 이제 한 단위가 돼요. 옛날에 이제 날짜를 순이라고. 계산할 때 그게 순이죠, 순. 그리고 지금도 상순, 중순, 하순 한 단위. 이게 바로 이 신화에서 온 거예요. 자, 어쨌든 이 태양의 그 여신 그 희화가 있고요. 천둥, 우레를 막 천둥, 용을 치는 그 우레 신, 그 뇌신이 있고, 그 다음에 인어 아닙니까? 가뭄의 신이 있는데, 근데 이제 주로 그 자연의 어떤 현상들이죠, 그렇죠? 또는 기상, 그 날씨하고 관련된 이런 신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격화, 의인화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또 중요한 이 신이 나와요. 물의 신. 누구냐면 물의 신인 하백인데, 자, 이 하백이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, 여기에 또이 그림은 지금 가운데 수레를 타고 있는 게 하백신이고요. 말 대신 물고기. 하백신이 행차할 적에 누가 옆에서 이렇게 모시고 갑니까? 물고기들. 그렇죠. 하백의 신하들은 뭐 자라, 오징어, 뭐 전부 다 이런 물고기들이에요. 저 드라마도 했잖아요. 그래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모시고 간다. 귀엽다. 귀엽다. 주몽이 바로 이 하백하고 관계가 있죠. 하백의 딸과 사위잖아요. 그렇죠. 하백의 그러니까 딸 유아부인이 주몽의 어머니잖아요. 주몽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이그 하백신이에요. 하백. 굉장히 고구려 신화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신이 바로 하백이었다. JTBC